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만나 공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최 총장은 오늘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최규율 의원과도 만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이번 사태가 특정 교수의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며 진영 논리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. 동양대가 한 달 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최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